Thanks again. Bro. I appreciate it. Thank you so much, guys. I won't forget you in Busan. Me too. Me too. We will. Really happy to be with you. Keep in touch. Yeah. Thank you so much. I almost forgot.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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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mes. We are friends. Don't do that. No tip. No, no, no. Really? Come on, take it. Please take it. I can't leave unless you take this. 귀찮다, 귀찮다. 근데 받아도 되는 거 아이가? 친구 사이에 팁 정도면 괜찮잖아. 아, 귀찮다. Ah, okay, thank you. Thank you. Okay. Right. Please take it. All right, take care then. Bye-bye. Bye. Bye. Thank you, James. Bye, James. Bye, James.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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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내가 자꾸 빠라삐리뽀거리니까 제임스가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마셨잖아. 봐라, 빠라삐리뽀 아메리칸한테도 먹히잖아. 근데 진짜 잘 마시더라. 아니, 취했는데 소주를 계속 마셔. 간만에 재밌었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하구나. 마음이 통한다는 게. 야, 통했다고? 야, 너 영어도 못 알아듣고 말도 제대로 못했으면서. 야, 근데 무슨 팁을 10만 원이나 주나? 왜 나눌래? 3만 3천 원씩. 네가 4 할래? 우리가 3 할까? 내가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너네 부모님 오시기 전에 여행사 계속 해보는 거 어때? 이참에 우리 경력한 줄 만들어보자. 까짓 거 경력직 내가 돼주마. 위장취업이네, 위장취업. 뭐, 경력 한 줄이라도 있는 게 낫지. 봐. Management of Travel Agency. 어때? 영어로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이참에 여름에만 바짝 벌어보자. 난 좀 생각 좀 해보고. 야, 너 그 서핑샵 사장님이 손님 좀 물어오라고 했다며. 인당 만 원씩 인센 준다고. 내가 일정에 서핑을 넣어. 인센티브는 안 나눈다. 오케이. 사장님, 신입사원 장인정 잘 부탁드립니다. 자, 파이팅 한번 하자. 네. 빠라삐리뽀. 혁신 경영을 위한 전문가인 사기. 요즘 경영학과에서는 사기도 가르쳐줘? 야, 사기가 아니고 마케팅. 이건 말이지 소비자의 심리를 파악해서 경영학적으로, 아니 예술적으로 표현된 마케팅. 야, 벌써 예약서가 들어왔어. 우와. 우리 여행사에서 신입사원을 아주 잘 뽑았어. 그치? 근데 이걸 다른 회사들만 몰라. 언제야? 날짜는 내일 모레. 7년차 커플의 프로포즈 여행.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그럼 하자. 아, 좀 같이 좀 보자. 뭔데? 하루에 12만 원 벌자고 3명의 노동력을 쓰는 건 좀 낭비 아니야? 맞네. 차 기름값도 안 나오겠는데. 제임스는 외국인의 프라이빗 투어로 예약을 받은 거지만 한국인한텐 부산 가이드 비용을 많이 받는 건 힘든 일이지.
하지만 하지만? 딜리버리 우리에겐 파생 상품이 존재하지. 디빌이 뭐? 한마디로 추가 요금 엑스트라 차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야. 너네 제임스한테 팁 얼마나 받았어? 마이 바로 그거야. 한국인한텐 팀 문화가 없지만 추가 요금 프로그램이라면 아 서핑을 이어놓으면 되겠네. 그 비남계를 어떻게 쓰지? 너는 카메라 있으니까 여행 중에 스냅샷 찍어주고 돈을 받아. 어? 그리고 너는 알고 있지? 어머 그럼 너는? 나는 로맨틱 프로포즈를 위한 이벤트들을 준비할 거야. 뭐 예를 들면 촛불 이벤트 같은 거? 이번에 예약한 남자분 말로는 7년 동안 여자친구한테 돈 버느라 아무것도 못 해줬다고? 이번에는 여자친구한테 힘 좀 쓰고 싶지? 역시 잘 안다. 아 근데 추가 요금 프로그램을 안 한다고 하면? 너 여자도 프로포즈를 위한 여행인 거 알아서 아마 남자 생각해서 즐겁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로맨틱 프로포즈를 여자친구분께 딱 보여드리면 게임 오버. 각자 역할 잘하면 인센 잘 분배해줄게. 야, 내가 사장인데 왜 네가 인센을 분배해? 그래, 서핑하는 거면 내 개인 강습 받는 긴데. 강사 중에서는 너 어른 좀 샛별인데. 그럼 각자 해. 난 자신 있지, 각자 하자. 나 자신 있다. 나도. 와, 옷들이 제대로시네요. 저희 여기 사인 좀 부탁드려요. 네. 오늘 하루를 책임져줄 보험료입니다. 그 제가 미리 고지는 못해드렸는데 인당 만 원씩 2만 원. 아, 네. 저희만 믿으세요. 멋지고 행복한 부산 여행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와, 날 너무 좋아요. 저희가 이런 여행 처음이거든요. 프라이빗한 여행도 처음이고. 자, 그럼 부산 토박이와 함께하는 부산 여행 시작해볼까요? 경쟁이다. This is competition. I 스냅샷까지 필요 없는데 왜 추가 요금을 내고 사진을 찍자 그래? 무슨 밥값이 초업이보다 비싸네요? 자기꺼리지? 영업 친구란 거야? 오늘만큼은 형님도 부산 사나이 되는 겁니다.